안녕하세요, 금화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동액, 엔진 오일 이런 것만큼 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 들어보셨죠? 브레이크 액이라고도 하고 뭐 오일이라고 하고 그렇게도 부르는데 사실 브레이크 오일이 아닙니다. 브레이크 액입니다. 왜 브레이크 액인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 브레이크 액은 글리콜 계통의 알코올 수용액입니다. 수분과 흡수가 엄청 잘 돼요. 흡수율이 좋아서 이 브레이크 액으로 사용합니다. 왜 브레이크 오일이 아니냐면 오일은 물과 오일 관계 아시죠? 섞이지가 않습니다. 서로 밀어냅니다. 그래서 오일을 쓰면 안 됩니다. 브레이크 액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성질인데 이 흡수되는 성질이요. 또 크게 문제를 일으킵니다. 수분이 많아지며 브레이크 액 수분이 브레이크 열이 엄청 많이 받으며 기체화가 되죠. 기체화가 되어서 브레이크 압력을 전달을 못해요. 끌어버리죠. 끌어버리면 쑥쑥 밀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베이퍼락 현상입니다. 뭐 TV나 이런 데 봤을 때 브레이크 베이퍼락 현상으로 사고가 났다, 원인이다 이렇게 그런 설명들이 있잖아요. 예, 브레이크 액은 1년에 뭐한 1, 2%, 한 2, 3년이 지나면 한 3.5% 이상의 수분이 같이 흡수되어 있어요. 이 3.5% 정도의 수분이 섞여 있으면 비등점, 끓는 점 있죠. 브레이크 액이 끓는 점, 브레이크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. 끓는 점이 30%가 낮아져 버립니다. 우리가 자동차 보면 브레이크, 도트 3, 도트 4, 도트 5 이런 거 들어보셨죠? 한 번씩. 도트는 미국 통구가 도트 약자입니다. 여기에서 뭐 안정성, 뭐 재질, 품질 이런 걸 테스트해서 신품이었을 경우에 도트3는 끓는 점이 205도, 그다음에 도트4는 230도, 도트5는 260도가 끓는 점입니다. 이게 2, 3년 지나서 수분이 3.5%가 생겨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30%가 내려온다 했잖아요. 그러면 끓는 점이 도트3는 140도, 도트4는 155도, 도트5는 180도에서 끓어버립니다. 그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비싼 브레이크 액을 넣잖아요. 그렇죠? 그렇다고 마냥 비싼 돈 주고 도트5를 넣으면 되느냐? 아닙니다. 도트5는 이게 도트3, 도트4와 틀리게 실리콘 계열의 그런 액체거든요. 그러니까 물 섞임이 조금 도트3, 도트4보다는 흡수율이 낮죠. 일반 차에는 넣으면 안 됩니다. 넣어도 되기는 되는데 자주 교환해 주시는 분들은 뭐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레이싱카나 그런 특수 차량에들 도트5를 넣죠.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레이싱카에 넣고 또 빼고 또 다음에 또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. 왜 그렇게 일반 차에 넣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겨울철이 되어버리면 수분과 흡수를 못한다 했잖아요. 그러면 물과 그 다음에 액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 얼어버리면 큰일 나요. 그러니까 도트5는 일반 차량에 웬만해서 넣는 사람들도 있던데 웬만해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 일반 차량에도 넣을 수 있게 이제 개선된 게 도트 5.1, 5.1이죠. 도트 5.1의 고성능 버전이 뭐 알코올 성분에 액이 있습니다. 그걸 넣으면 됩니다. 마냥 비싸고 좋은 브레이크 액을 넣는 것보다도 비등점을 높여야 되죠. 비싸고 좋은 걸 넣어서 오래 타서 좋은 게 아니고 오래 타버리면 수분율이 1년, 2년, 3년, 4년, 5년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순정보다 비등점은 더 낮아집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차에 맞는 순정 브레이크 액을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게한 3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교환해 주시는 게 비등점을 높이는데 가장 좋습니다. 또 페이드 현상은 뭐냐면 베이퍼럭 현상과는 조금 틀린데 브레이크 액은 성능은 괜찮으나 고속에서 달렸을 때 급브레이크를 빡 밟았을 때한 번, 뭐두번 연속 이렇게 밟아 버리면 디스크와 캘리퍼
브레이크 패드가 열을 많이 받아서 마찰 개수가 억수로 낮아져 버려요.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듣고 밀려버리죠. 밀려버리는 현상이 페이드 현상인데, 레이싱 같은 거 하다 보면 코너인데 왜 저 차는 직진으로 쫙 바로 가쁠까,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죠? 아, 내가 타도 저 틀겠는데. 그게 바로 페이드 현상이나 뭐 베브락 현상이 생겨서 틀어버리면 옆차나 더 전복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브레이크 이야기는 엄청 할 이야기 많아요. 그래서 한 세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브레이크, 로타, 그 다음에 캘리퍼,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직접 보여드릴 테고,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레이크 액은 도트4 정도가 들어가서, 주기는 뭐 한 2-3년 정도 타시다가 한 번 더 교환해 주시고, 그렇게 하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 액을 교환할 때 엔진 오일처럼 쭉 다 빼고 다시 넣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 공기가 또 침투하니까 브레이크, 기존에 있던 브레이크를 쭉 빼면서 천천히 같이 넣어주면서 걸러내고,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 정비소 사장님들께서 다 잘 하시겠지만은, 그래도 여러분들도 좀 숙지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브레이크 이야기와 또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테니까, 자동차 관리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